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동서라는 종목이고요. 네, 동서. 네, 22,000원에 2%거든요.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거요? 아, 이거 저는 이런 꼬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자, 이 꼬리가 달리면 보통 우리는 이제 고점 신호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죠? 예, 고점 네. 신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좀 있으면,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이제 이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 윗꼬리가 많이 물었던 건 없는데, 비슷한 약간의 좀 이제 참고해서 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요. 이게 2020년도에요. 주가 올라가면서 이 꼬리가 좀 달렸어요. 근데 물론 이게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꼬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거래도 많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만약에 윗꼬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고점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꼬리를 물었을 때 매도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보통 고점 신호 보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캔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꼬리를 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밑에서 보면은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왔는데, 거래가 이 들어온 거래를 보면은 우리가 매집과 분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매집과 분산 중에 매집이 좋은 거예요? 분산이 좋은 거예요? 매집, 그죠? 분산이요? 매집이 좋은 거죠. 매집은 지금 계속 매수한 금액들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분산은 이제, 그죠? 헷갈리셨죠? 네. 그래서 이게 꼬리가 달렸을 때 이게 매집인지 분산인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매집한 상태였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분산이라면 그동안 예전에 있던 물량들까지 팔았기 때문에 매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거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한 가지 제가 또이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윗꼬리가 물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윗꼬리 물었을 때그 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위에 윗꼬리 지금 영역에서 제가 이 한번 선을 그어놨어요. 그죠?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래에서 꼬리 부근에서 다음 거래가 이어지면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윗꼬리에서 매도했던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다음 봉이 몸통에서부터 몸통 아래쪽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몸통 아래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보니까 어때요? 몸통 쪽에서 움직였나요? 꼬리에서 움직였나요? 윗꼬리에서 움직였죠. 다음 봉이. 네, 꼬리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제가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윗꼬리를 물었잖아요. 그럼 다음 봉, 내일 봉에 뭘 봐야 되냐면 이 꼬리 위에서 움직이는가. 이걸 보면 돼요. 네, 만약에 꼬리 위에서 움직이면은 한번더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동선은 지금은 위쪽으로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 여기 고점 자리가 한번 나왔잖아요. 이 고점, 그죠? 이 고점 위로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저는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만 만약에 이 꼬리가 아니라 아래 몸통 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손절가는 22,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22,500원 손실을 내지 않는 선에서 22,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좀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